아이고. 자, 어서 오세요. 제가 막 뛰어왔는데 요 앞에서 시간이 걸렸어요. 오수진 변호사님. 안녕하세요. 자, 안쪽으로. 딱 들어갑니다. 10분 상담 시작합니다. 제가 16살 때 네. 이제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예. 이제 의지할 곳을 찾다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어요. 16살에. 같은 학교에 이제 동급생이었는데 연애를 하다가 이제 성관계를 강제로 했고. 강제로요? 사랑했지만 원치 않을 수 있거든요. 어리니까. 너무 어린 나이에. 이제 성관계를 강제로 했고 18살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. 아이고. 이거는 18살 때 임신을 했을 때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 거예요. 예. 네. 이 아이 아빠랑 지금 이 친구랑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아, 동창이거든요. 오케이. 아이 아빠한테 어떻게 바람을 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 친구가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게 막 기회를 주려고 자기는 바람을 폈다 이렇게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 임신 중에도 납세 사진을 보내달라고. 일반 사람 상식이라면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. 그럼요. 근데 저한테 보내주지 않으면 네. 아이도 뭐 키우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 협박을 해서 임신을 한 상태인데도 납세 사진 좀 보내라. 그리고 저한테 소원이 하나 있는데 죽었으면 좋겠다.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네, 네. 그래서 그 말을 언제 하신 거예요? 그 임신하신 임신 중일 때 아이고 아이고 철이 없다 해도 그거 진짜 너무하네요. 지금 아기를 낳은 사람이 병원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살 시도를 하려고 이제 했다가 제가 죽으면 저만 억울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말았는데 심지어 출산했을 때 당시에 당일날 출산을 할 것 같다라고 연락을 했는데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좀 오래 있었거든요. 지금 우리 의인이 16살에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됐고 그 와중에 임신이 됐고요. 그 임신 18에 임신 아이를 낳을 의지로 이제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을 하고